안녕하세요. 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아주 새로운 제품, 콜텍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신 우리 이종규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지금 7학년 다돼 가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젊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이 식초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콜텍이라는 게 식초입니까? 예. 아, 그렇구나. 이 콜텍을 그러니까 식초를 분말화 시킨 거예요? 분말화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조합을 잘 이룰 수 있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7종이 들어가고, 콜라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콜라겐이. 네, 같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식초를 먹은 효과를 다낼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들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특히 그 안동대학교에서 같이 산학협력으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네네, 산학협력으로. 네. 그래서 그 안동 그 바이오 벤처 플라자에서 모든 기술력을 다 인정받았습니다. 아, 기술력을 다 인정받고. 네, 실험도 다 끝내고 공인 기관에서 다 받고, 이 제품 자체를 충북과학 기술 혁신원에서 R&D 자금 1억을 받아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과립이나 분말에 대해서는 최초지만 다른 여타 제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발표회 할때 보니까 특허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특허증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특허가 지금 이제 그 등록을 했고요. 예. 10월 17일 날 했고, 작년. 거기다가 작년 산청에서 항노화 세계 엑스포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국제 학술 대회에 우리 이제 이 제품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아, 논문에 네, 실렸고. 그 논문이 실린다는 거는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효과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린 거기 아, 때문에, 그러시구나. 제품에 대해서는 좀뭐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뭐 그런 제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오케이, 그러시구나요. 이 제품이 아주 그 효능이 우수하다고 또 특허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여러 기관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발표회에서 충분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이걸 드시게 되면.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 빼기는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한 가지만 저보고 꼬으라고 그러면 장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장애. 모든 병은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70%가 장에서 독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배설이 안 되고 아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병이 생기는데, 예. 장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장의 유산균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 아하. 흔히 말해서 유산균은 예. 그뭐 나쁜 유해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 상생합니다. 서로 아하.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장을 튼튼하게 예. 한다. 예. 특히 예. 당뇨, 예. 고혈압, 예. 비만, 예. 뭐 이거는 그 식초가 그 효능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훌륭한 효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고혈압, 비만에도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사과식초가 들어가는 콜텍 A 플러스가 있고요. 예, 콜텍 A 플러스. 아로니아 식초가 들어간 콜텍 V가 있습니다. 콜텍 V.
배디얼의 그 원래 인터넷에서는 예. 이게 그 한 박스에 7만 원씩 지금 팔리고 있는데 두 상자 한 박스에 아니 이게 이제 두 개가 한 예, 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에 두 상자. 예. 그게 한 달치인가요? 60호가 들어서 예. 두 달 먹을 수 있는데 네. 보통 잘 먹는 사람 하루 두 개씩 먹으니까 네, 네. 한 달치로 보십니다. 예, 한 달치로. 한 달치에 인터넷에서 7만 원. 네, 네. 예. 여기서는 5만 원에 그 5만 원.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님들께 5만 원에 주신다는 거죠? 예, 이번 설에 네. 예. 콜텍A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가지고 예, 출시 기념으로 예, 콜텍V하고 같이 예. 두 박스를 사면 예. 거기 다시 만 원을 할인해서 드립니다. 두 박스 사시면 9만 원에 해주신다는 거죠? 예, 예, 택배비 예. 포함이고요. 예, 예. 아, 제가 이렇게 홍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그 저 초청장을 그 카톡으로 전달받고 오늘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과연 무엇일까 했는데 역시 참 대단합니다. 이 영상 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장소를 대관을 해서 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 이 콜텍이라는 게 정말 이 사과 그 다음에 아로니암 있으니까요. 꼭 같이 좀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 드십시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제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째 조건이 건강입니다. 우리 고객분들께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네요. 꾸준하게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먼 데까지 와주신 우리 배대열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판매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시는 분이 이종규 우리 저 연구원이자 바로 여기 공장의 대표이십니다. 이렇게 식초라고 하는 자연이 만든 신의 물 식초 이런 책도 직접 저술 하셨네요. 이종규 저자 이종규라고 보이시죠? 야, 이렇게 식초라고 하는 단일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저술 하신 아주 진짜 정말 대단한 이 전문가십니다. 소백산 중령 옛곡의 명품 마을 천연 발효 식초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아주 이렇게 2022년 단양군 지식재산 창출사업 향토 IP 구축 지원사업에 최종 보고로 아로니아 발효 식초 콜라겐 및 프로바이오틱스 과립 조성물 지원 대상 기업은 바로 농업회사법인 덕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야, 보건 대한보건의료진흥회 보건식품 강사로까지 임명을 받았고 이 학위를요. 이분이 1956년생인데 1956년생인데 그 상지대학교 총장 으로부터 그러니까 2021년 작년 2월 19일 날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짜 만학 야,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산학 협력 협약서까지 상지대학교 총장하고 직접 그러니까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하고 이거 직접 맺었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종규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식초 관련 사업에 투신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한 20, 30년 동안 지병으로 위궤양을 예. 앓았대요. 위궤양. 예. 한 30여 년 가까이. 예. 예. 그 위궤양을 해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어요. 예. 그 마지막 이제 큐란이나 잔탁 같은 거는 네. 의사 처방을 받아야 먹는데 네. 그 약을 하루에 열 알씩 먹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단장에 와서 식초를 먹고 네.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네. 그때부터 식초에 빠져서 예. 지금은 이제 위궤양도 완전히 나섰지만 네. 그 당시에 충격이 너무나 경이로워가지고 예. 이거는 정말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예.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예. 그때부터 공부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 콜텍이라는 이 그러니까 이 상품인 거죠. 예, 콜텍은 예. 일반인들이 식초를 먹으라고 그러면 액상은 잘 안 먹어요. 신하고. 네, 네, 네. 당근만 좋아하고 먹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좋은 걸 알릴까? 네. 연구를 해서 이 콜텍 V라고 예. 콜라겐하고 아, 이 콜텍 V가 지금 그겁니까? 예, 예. 콜라겐하고 섞인 예, 프로바이오틱서. 아, 프로바이오틱서. 아, 유산균. 예. 거기에다가 식초 분말 해가지고 네. 이걸 먹음으로 해가지고 소화부터 시작해서 젊은 여성들 얼굴도 예뻐지지만 다이어트까지 예.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먹어도 예.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 식초의 초상균은 네.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준다. 예. 예.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인자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자의 항원을 예. 우리 내부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력인데 네네.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가장 첫째 조건은 우리 몸속 피를 맑게 해서 네. 좋은 유기산이 많이 예, 몸에서 활성화됨으로 해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코로나 19 같은 것도 예방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해서 특히 이걸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겸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운동을 겸해서 하면 좋다. 네, 시너지 효과가 난다요. 네, 효과가 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콜텍 V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좋다고 직접 제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콜라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피부 미용에 좋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 종이 아니고 유산균이 두 종 이상 들어가면 네. 멀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아, 멀티. 예. 그래서 이게 일곱 종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한 종류의 그 유기산을 먹었을 때보다 아주 그 몇 배의 효과를 내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건 어디에 좋냐? 장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만과 당뇨에 비만, 당뇨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나이가 30이 넘어서 40이 되면서부터 네. 골감소증이 나타나는데 네, 골감소증. 골감소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골다공증하고 이제 감소증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골에 네. 그 이제 전체적인 그 감소 자체가 일어납니다. 네, 골 밀도가 줄어든다. 밀도가 줄어드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칼슘이나 이런 걸 먹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칼슘을 먹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 축적되는 거다 배출이 네.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식초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효과를 갖다 더블로 볼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식초하고 같이 꼭, 드십시오. 식초하고 꼭 같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피부 미용에 좋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환호성을 지를 만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여기 우리 저 이종규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뭐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만나서 반갑고요.
식초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다. 예. 꼭 이걸 먹고. 예. 저는 이제 장사부로도 여러분들이 먹고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활기차면 좋겠다는 희망을 예. 가지고 예. 대한민국 아동 비만을 예. 해체하는데 예. 앞장서는 일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